병이 아니라 공중 보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네, 안녕하십니까. 편파TV 깍두기 정종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디앙 유아라 기자입니다. 네, 배상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모든 이슈를 다 삼키고 있는 그만큼 위험한 이 신종 코로나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낙 이 신종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설명, 대처법, 모든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편파TV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처음 이번 30일이죠. 30일 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잖아요. 이게 역대 여섯 번째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일이면 한국에서도 이 설 명절이 지난 때고 중국에서도 춘절 그 연휴 시기가 다 지난 때잖아요. 오히려 이런 비상사태의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좀 늦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병리사 배상훈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실제로 이제 임상병리사들은 뭐 실전에서 전염병 관리를 해봤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WHO에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를 본인들이 얘기하는 바는 중국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가 네. 첫 번째이지만은 그러면 개별 국가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선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근데 절차상으로는 그게 맞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WHO의 구성 자체가 이사국으로 구성이 돼 있고 중국이 상당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아니, WHO 내에서의 예, 중국의 지분이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의료 보건 뭐 이런 관련된 것에 크게 보시면은 미국 중심과 유럽 중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는 세계 기구는 주로 그렇죠, 뭐. 유럽 중심이고 그 유럽 중심에 인데 사실 사무총장이라는 사람들은 이름이 조금 우리하고 낯선 그럼 아프리카 출신이라든가 아시아 출신 같은 사람들이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면 제3세계의 일종의 그러는 것을 넘겨주면서 서로 간의 큰 집단들은 서로가 이걸 뭐 한쪽이 먹기가 비토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상당히 지분을 높이면서 발언권이 세진 상태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상황이 뭐냐면은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통제가 안 되는 것을 국제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국제적 비상사태라고 하면 결국은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려고 하면 한 일주일 전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특성상 우리나라의 설날 춘절 미국 중국의 중국의 춘절 같은 경우는 뭐 1억이 넘게 이동하는 그렇죠. 거라고 하면은 이것을 봤을 때 사실은 감염병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그렇죠. 그 이동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춘절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이동이 아니거든요. 중국 사람들의 춘절 이동은 중국과 뭐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주변으로 다 이동하는 것을 춘절 이동이라고 우리 하거든요. 우리도 설날 때 되면 다 보면 그렇죠.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아는 상태에서는 이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많이 늦었다. 그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9일쯤에 시진핑이 직접 나섰습니다. 예, 자기가 직접 전투를 지휘하겠다라고 예, 하면서 예. 그전에는 보건 주임이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국제적인 보건 문제가 희생된 사례로 대표적으로 WHO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면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뭐 중국 혐오, 중국의 혐오는 우리가 이거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건 분명한 건데 최근 1년에 이런 감염병 사태, 뭐 예를 들면 사스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번에 신종 코로나나 물론 시발은 시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발 국가는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이게 엄청나게 또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나갔던 그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뭐 한국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고 1년 동안
그런 문제였던 건데 이런 병들, 이런 감염병들이 유독 중국에서 창궐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네. 인간한테 감염을 일으키고 악을 저기 영향을 줄 수 있는 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섯 가지 종류라고 합니다. 네.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바이러스가 이제 공처럼 생겼는데 그 표면에 이제 일종의 삐죽삐죽 나온 우리가 보면은 왕관이죠. 왕관 크라운이라고 하는 형태. 예, 예. 우리가 예전에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왕관 현상처럼 우유 광고에 나오셨죠. 예, 예. 그래서 코로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의미와 태양을 이렇게 일식이라고 하죠. 일식할 때 이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예, 예. 그런 걸 해갖고 코로나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모양이 일단 바이러스 모양입니다. 그 왜 그래 왜 중요하냐면 바이러스는 그 표면에 있는 이 작용기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게 그 작용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작용기라는 게 돌기 같이 예, 돌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의 손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 R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 흔히 말하는 수단 도구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서 유래되냐면 박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박쥐라고 하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쥐는 포유류예요. 포유류인데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포유류인데도 동굴에 살아요. 그러니까 파충류의 삶과 조류의 삶을 같이 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유류와 비슷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박쥐의 매우 독특한 이게 생태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저기 동굴 속에 살면은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환경 개발을 통해서 그 박쥐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용히 살던 박쥐가 그 박쥐를 깨운 거죠. 근데 어, 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고 다양한 식생이 존재하는데 그 깨운 박쥐들이 여러 가지 뭐 밍크를 물거나 아니면 다양한 포유류를 물고 그것이 포유류인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2차, 3차로 돼갖고 결국 이것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게 대부분 박쥐인데 박쥐에서 유래한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박쥐가 날아다니는 것과도 감염성이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머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범위가 넓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류의 바이러스도 접촉할 수 있고 파충류의 바이러스 접촉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조류라든가 파충류 같은 건 인간한테 별로 관련이 없는데 이게 이제 박쥐라는 포유류의 몸 안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유류에 적합하게 변온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하고 지금 중국에서 유독 이런 병들이 창궐하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중국에서 그 식생들을 파괴하면서 접근하다 보니까 첫 번째 부분이 그거죠. 식생을 파괴하다 보니까 인수 공통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독특한 식문화도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날 것을 도축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을. 말하자면 어디서 도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유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모란시장 같은 데서 개를 놓고 저거 도축해서 바로 이런 형태죠. 우리는 지금 거의 없어진 거죠. 많이 뭐 규제를 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빠른 자본주의 과정 속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 전통과 있는 상황이 자본주의화 시스템 속에서 방역 체계라든가 보건 체계의 점진적인 이 발전 과정과 맞물려야 되는데 워낙 급속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예전 잔존했었던 거 이런 과정에 허술한 방역 체계가 뚫리고 이런 것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거기서 집중됐다는 겁니다. 박쥐의 식생을 파괴했고 그리고 그들의 독특한 식문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무너진 공중체계. 그러니까 중국은 동북지방이나 그러니까 동쪽 해안지방 쪽은 대단히 발달했지만은 안쪽으로 갈수록 이 방역이 그렇게 시원치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높습니다만은 그 세 가지가 집중되는 곳이 바로 우한 같은 데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한을 뭐라고 해서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 공간적 상황 때문에 그 집중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번 뭐 이거는 그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뭐 옮겨간 대표적인 이거 이 전염병이 보통 예전에는 천년두,
소아마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백신이 개발돼서 다 퇴치가 된 상태인데 인수공통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의 어떤 공통 전염병 같은 경우는 완치하기가 힘들다는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신종 코로나 메르스나 사스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질병들이라고 예,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동물로부터 유래가 됐기 때문에 변종이 빠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변종이 빠르다는 거 우린 감기는 감기약이 없잖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변종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변종이 빠르기 때문에 바이러스 약을 지금 발생했으면 이제 내년 정도나 돼야지 약이 개발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통하는 항바이러스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보건의료체계 공중위생의 문제가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결국 아까 잠자고 있던 박쥐를 깨우는 등 이런 급속한 자본주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생태 파괴 그렇죠. 이런 문제하고 연동되는 게 핵심적인 이슈죠. 예. 예. 그럼 이거는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러면 다르겠지만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건 중국 과학원에서 1년 전에 이미 경고를 냈습니다. 분명히 이와 비슷한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 1년 전에 이미 바이러스의 학술지에 이미 기고를 해갖고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중국 공산당 정부는 무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되냐면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박쥐를 깨워서 지금 이런 게 있듯이 지금 야생동물의 서식지 같은 경우가 워낙 이 개발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브라질 그 열대 우림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도 다 밀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거고.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변종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인수공통.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불러들이고 있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들한테도 살 공간을 줘야 되는데 인간의 살 공간만 찾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어떤 자본주의적 규범이 없는 무너진 상태의 중국이라는 나라는 표방은 사회주의라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환경 파괴가 심각해다. 그것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참. 그럼 보면 자연한테 복수를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 인간이 부른 생태계. 생태계가 오히려 인간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력이라든가 뭐 날씨라든가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뭐 감염병, 전염병 사태에서도 이런 그 무분별한 자본주의 문제들은 우리가 좀 심각성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런데 이 문제와 또 우리가 또 심각한 게 이거 지금 그 혐오와 배제의 문화 지금 네. 이번에 그나마 아산 진천에서 그 시위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그냥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통의 이 커뮤니티라든가 국민청원 이런 데서 그 문제가 좀 심각할 정도라면서요. 기사 댓글만 봐도 예.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이미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혐오나 비난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예요? 그냥 뭐 제 입으로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그 사람이 이 병을 만든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막 비난을 하던데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옆에서 밥 먹던 중국인을 두들겨 팼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어제 발생을 했어요.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돼가지고 네, 똑같이 그래서 옮기는 놈들이다 뭐 이런 네, 거죠. 욕하는 거죠. 야 바이러스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비부터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나 중국말을 쓰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린치를 강해지는 상황이 지금인 거고 사이버상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많이 아실 거고 음식점 앞에다가 중국인 출입금지라고 쓴 것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뭐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은 뭐 당연한 거의 뭐 그건 기본이고. 뭐 짱게 이런 말들. 네. 그런 말은 뭐 기본이고 뭐 니네 나라를 꺼져라. 뭐 그리고 또 이미 감염된 사람들이나 감염된 사람들한테는 뭐 민폐다. 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진짜 너무 쉽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드 때문에 그 중국 관광객 그 딱 통제를 하면서 그래 한국 경제가 죽어난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와야 된다. 관광객들이 이러던 게 얼마 전인데 이제는 또 완전히 또 바뀐 그러니까 거예요. 원래 혐오와 배제라는 그 문화 자체가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뭐 논리가 없고 아예 감정적으로 그 린치 말씀해 주신 것도 그 중국인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런 왜곡된 문화에
가장 크게 일조하고 정치적으로 덕을 보려고 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대놓고하더만. 네. 자유한국당인 거죠. 뭐 예컨대 두꺼워 얼굴이. 네.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한폐렴이란 용어를 안 쓴다라는 가짜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뜨린다던가. 네. 조경태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그 멀쩡하네였는데. 예, 예. 아니 아니야. 민주당 있을 때도 멀쩡하진 않았어. 아 그랬어요. 네. 네, 뭐 관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혐의범으로 체포한다는 그 경찰 대응 매뉴얼을 막 얘기를 하면서 중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자다. 왜 거리를 활보하게 두냐. 마치 뭐 현행범을 체포하라, 내쫓아라 이런 식의 선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나라를 운영해본 집권당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진짜 어디 저 극우파들 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혐오 논리가 낯설지가 않잖아요. 성소수자나 난민, 뭐 여성, 뭐 이주 노동자에 대한 그 똑같은 논리들이 지금 질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보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태리에서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불문하고 동양인들은 학교에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그 서양인들 그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뭐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구별됩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약간 동양스럽게 생긴 애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또 이것도 보면 결국은 우리의 혐오가 저들의 혐오의 정당화에 또 근거되는 지금 상황이 일부 정치인들 꼴통 정치인들이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아요. 유리하고 또 보수 언론들이 특히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 아산 사태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일보에서 그 단독 보도란 게 천안일 것 같다. 터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산으로 가니까 천안은 데모에서 갔는데 아산은 뭐냐라고 이런 식으로 아산을 선동한 거지. 근데 거기에다가 천안 지역구가 다 더불어민주당인데 아산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니까 정치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은연히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쁜 짓이거든요. 나쁜 새끼들이지. 이거는 진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누구를 정치적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짓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사 일반 국민들이 중국인에 대한 혐오 얘기를 해도 지도층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리타딩 해가서 정확한 정보를 알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 사람들이 더 부추겨갖고 지금 상황이 더 완전히 개판되는 상황인기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일단 방역체계라는 것은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의 방역체계는 미국 CDC 체계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본부 체계를 그대로 그대로 가져왔는데 메르스 사태 때나 사스 사태 때 엄청나게 우리가 상당히 그 많이 당황을 했어 갖고 많이 두더군다나 삼성병원 같은 인류 병원에 뚫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나마 상당히 많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중방역이라는 것은 공중방역을 하는 전문가들의 문제 플러스 일반 국민들의 협조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이런 혐오 발언들을 내고 하면은 공공 그러니까 감염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태계 파괴나 뭐 공장식 뭐 가축 키우는 거 공장식으로 뭐 이런 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논의를 이끌고 해야 되는데 어떤 생활 방식의 개선도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논의가 전혀 없고 메르스 이후에도 그런 일을 겪고도 우리는 누군가를 좀 찍고 제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그러니까 조경태나 황교안 같이 이렇게 무식한 소리만 계속 해대면 절대로 정치권 안에서 그런 근본적인 논의는 있을 수가 없고 메르스 뭐 신종 코로나 같은 사태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국가의 최고 책임자였다고 한다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번에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천안에서 아산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중국에 있던 교민들의 송환 규모가 원래 이제 아산에서 그러니까 천안에서 소화하려고 했던 100여 명 규모가 훨씬 넘어가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기구를 찾다 보니까 아산과 진천에 있는 공무원 경찰 연수원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한국의 그럴 정도의 인원들을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 공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수원 같은 데를 빌려서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배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로 뭐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라든가 이런 방역체계가 많이 업그레이드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공공의료의 이 부족함이라는 게 또 뽀록난 거 아니냐. 그래서
메르스나 사스 사태를 거치면서 법이 바뀐 게 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예. 그게 바뀌면서 그 전에 없었던 이른바 이제 검역관과 역학조사관이라는 게 정확히 생기고 그들의 임무와 역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용을 했고 그리고 그들한테 최악의 경우 사법 경찰관까지 줄 수 있게 법이 돼 있고 그게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은 적용할 수 있게끔 어떤 공공의료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민간의료 중심이 되긴 되는데 공공의 어떤 방역에 하는 전문가들이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협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전문가들을 만들어냈으면 공공의료 체계인 이 여기에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 공공 시스템이 있었다고 하면 한 층 다 비워, 두 층 다 비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안 났는데 민간 의료 시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연수원 시설이라든가 경찰 연수원 시설로 가는 거죠. 거기다가 그 부랴부랴 뭐 의료 장비 넣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런 공공 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영국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공공 의료 기관의 한 층이나 한 건물을 비우고 근로 수용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전환이 어쨌든 변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까지 쉽게 바꿀 수는 없는 상태지만은 예, 그렇죠. 그거는 장기적으로 자. 의사 수급이라든가 예. 공공 시스템에 대한 전환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예. 지금은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역학조사관들이라든가 검역관들이 채용이 됐고 활동할 수 있게 됐고 그거는 난 거고 다만 그 숫자는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 메르스 사태 이후에 뭐 음압병동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공병원을 많이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되게 요구가 컸잖아요. 그래서 대선에서 공공병원 확충하자 이런 공약도 많이 나왔었고 메르스를 계기로. 근데 지금 뭐 1.5배 박근혜 때보다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지금도 뭐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 여전히 5.3%고 민간의료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한 23% 그렇죠. 정도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데 한국은 뭐 여전히 민간의료의 그러니까 천국이죠. 저는 이런 사태,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어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느꼈음에도 이게 안 됐다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이겠지만 어쨌든 그게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그 이유는 건 저거예요. 의사단체, 이익단체들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 근데 누구나 하려고 하죠. 어떤 장애물을 네, 그렇죠.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지. 거기에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황을 극복하고 핵심 과제로 해서 넣었어야 되는 건데 예. 첫 번째 외상센터 이국적 요소 문제됐던 그것과 지금 공공의료원 부분이 같은 맥락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 맥락처럼 다음 정권이나 이번 이제 국회가 바뀌면서 그 부분에는 적극적인 추진할 수 있게끔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산 진천 시위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좀 보면 좀 참담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어떤 뭐 재난 상황을 당했을 때 정부가 우리의 국민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렇죠, 그렇죠. 봤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아픈 약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진천 아산 뭐 시민들 말씀 잘하셨는데 결국 사회와 공동체가 어떤 위기 상황에 나를 지켜주지 못할 거다. 그럼 그런데 최대한 노출이 안 되는 게 내가 살 길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극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게 이 신종 코로나 사태의 또 우리가 봐야 될 우리의 아픈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로 네. 치료제 개발은 네. 그렇게 좀 안 그래도 시간이 그랬는데. 걸립니다. 네. 이거는 임상 실험까지 치료제는 지금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거를 인간의 적용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를 하는 건 6개월 최소한 6개월이 네. 지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올해가 진정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와 비슷한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시적인 이런 어떤 네.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걸 대비할 수 있게 그럼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고 약이 해답이 될 수는 없어요. 약이 아니라 방역 체계, 공중 보건 체계가 실제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후적인 거니까. 사후적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이런 그 신종 전염병 감염병들이 재발하거나 발병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예. 예. 개별 병으로서는 이거는 크게 치사율이 높지 않아요. 한 2% 정도로 보더라고요. 3% 정도. 많아야 예. 3, 4%인데 예. 문제는 이게 많다는 거예요. 예. 환자가 1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병이 아니라 공중보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뭐 워낙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좀 저희들 나름대로서 좀 짚어봐야 될 지점들을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병 문제 관련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1,000명 채워주세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